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고등학교 구준입니다. 저는 일단 이런 그 크고 중요한 학회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그 독일과 베네치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지중해 도시 간의 어떤 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사회적 유동성 그리고 문화 간의 대화라고 얘기를 들어서 15, 16세기에 이탈리아 내부 안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문화적 내부 교류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 볼로냐와 피렌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 도시 간에 일어났던 어떤 문화적 내부 교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목차는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서론은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서론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이 전반적인 그 안내를 하는 것으로 이제 글에서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본론에서는 먼저 이 피렌체와 볼로냐 두 지역 간에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차이를 비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각 도시에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코지모 베키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메디치 가문의 어떤 붕을 이끌었던 일대 코지모 베키오 메디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테 벤티볼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볼로냐를 통치했던 당시의 인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마상은 그 볼로냐에 있는 산자코모 마조레라는 성당에 있는 안니발레 벤티볼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한때 굉장히 그 볼로냐를 잘 통치를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마니피코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마니피코라는 이름을 이제 로렌초 메디치의 헌정에서 보통 쓰고 있는데 이 안니발레 벤티볼리오가 죽었을 때 로렌초 마니피코가 태어난 지 3년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니피코라고 하는 이 명칭이 로렌초 마니피코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예시입니다. 이 안니발레 벤티볼리오는 대단히 그 볼로냐에서 그 시민들의 지지를 크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벤티볼리오 가문이 지속적으로 볼로냐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기반을 닦아준 그러한 그 군주기도 했습니다. 군주라기보다는 그 이탈리아어로는 이제 그 시뇨레라고 하고요. 이 시뇨리아라고 해서 일종의 참주 정치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안니발레 시대가 이 벤티볼리오 가문 어떤 그런 권위를 확실히 더 강하게 해준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니발레의 벤티볼리오 가문에 대해서는 이 그 마키아벨리도 이 군주론에서 직접 이 벤티볼리오 가문의 어떤 그 시민들의 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정도로 이 그 벤티볼리오 가문의 어떤 그 통치권에 대한 그러한 코멘트들을 이 군주론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보시다시피 이 앞에 보셨던 이 안니발레가 이 그 암살을 당하자 그 정적이었던 칸네스키 가문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자 그 이후에 그 볼로냐 사람들이 이 안니발레가 죽은 이후에 자신들의 통치자를 찾아가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이 군주론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대장장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 바로 지금 언급한 산테 벤티볼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가계도를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이 가계도가 정확한 가계도가 아니고요. 이 조반니 1세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이 조카입니다. 조카고 이 둘이가 이제 사촌간이 되는데요. 안니발레의 에르폴레가 사촌간이 되고요. 이 아들이고 이렇게 그 아들이 됩니다. 제가 가계도를 좀 만들기가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서 일단 좀 복잡하게 만들었는데요.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해야 할 이 산테 벤티볼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실은 이 앞에 이 가계도에서 보셨던 이 약간 그 서자인 에르콜레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사실 이 산테라는 사람의 출신이 그 벤티볼리오 가문이기는 하지만 그 가문의 어떤 그 정통성을 확보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에르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금 보시다시피 이 볼로냐에서 피렌체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가다가 이 중간쯤에 카센티노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런 그 뽀삐라고 하는 정말 조그만 마을입니다. 정말 조그만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묵게 됩니다. 지금 이 지도에를 보시면 지도에서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거의 표시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작은 마을입니다. 지도에 찍혀 있는 노란 별들은 신경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찍어둔 이탈리아의 맛집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에르쿨레라는 사람이 이 뽀삐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가 있는데 이 벤티볼리오 가문이 귀족 가문이다 보니까 이 카센티노의 백작이 이 사람을 이렇게 며칠 동안 대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대접을 하다가 이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이 뽀삐라는 마을의 그 군주의 부인과 에르콜레라는 사람이 예, 그 이게 그 하룻밤 예,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르콜레는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그 부인이 누구였는지는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이 부인에게서 태어난 일종의 그 혼외 자식인 셈이죠. 그 혼외 자식인 이 산테가 이쪽에서 태어나서 이 뽀삐에서는 그 별로 이게 그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피렌체로 보내지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피렌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피렌체를 통치하고 있던 이 코지모에 의해서 예, 코지모에 의해서 이제 이 코지모의 돌봄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이 피렌체에서 이 산테는 그래도 그 아버지의 그 혈연의 그런 걸 근거해서 피렌체에서는 메이저 길드에 속하는 면직물 길드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왜 그 막장 드라마에서 다루는 거 뭐라 그러죠? 출생의 비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쑥 모르고 예,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 지금 여기 피렌체에 있는 이 팔라초 베키오 안에 들어가면 한 방에는 이런 그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 프레스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컬러로 된 이미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흑백을 찾아왔는데요. 보시는 이 사람이 이제 코지모 베키오가 되어 있고 옆에 서 있는 이 청년이 예, 오늘의 주인공인 산테 벤티볼리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이 마키아벨리의 그 꺼내서 말씀드렸듯이 안니발레라는 사람이 죽고 후계자가 없게 되니까 이제 볼로냐에서는 이 벤티볼리오의 피를 받은 사람을 계속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이 청년을 찾아와서 볼로냐로 와서 통치해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이때 이 산테라는 이 친구는 굉장히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 이제 그 코지모가 이러한 충고를 해주면서 가라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볼로냐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성대하게 자기 원래 출신이 정말 사실은 정확하게 이 벤티볼리오의 가문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벤티볼리오의 가문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그 서자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성대하게 볼로냐로 복귀해서 볼로냐를 통치하는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코지모 베키오와 산테 벤티볼리오 간에 있었던 그러한 관계가 되겠고요. 제 3장 이제 코지모 베키오와 메디치 저택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서 보셨던 코지모 베키오라는 사람 이제 그 다들 알다시피 피렌체를 통치했던 사람이고 피렌체를 통치하면서 자신이 벌어들였던 이런 부를 가지고 메디치 가문의 그 거대한 이제 저택을 짓게 되죠. 지금 보시는 이 저택이 바로 지금도 피렌체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메디치 저택입니다. 메디치 리카르디 저택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이제 메디치 가문이 이제 몰락해서 이 저택을 팔아 넘겼을 때 그 이 저택을 구매한 가문이 리카르디 저택이었기 때문에 가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카르디 저택의 그 이 메디치 가문의 저택을 보시면 이제 그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층은 계단이 높고요. 1층의 천고가 굉장히 높고 위로 갈수록 천고가 작아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돌들이 그 사각형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를 띠는 데 반해서 2층에 가면 같은 사각형 형태지만 튀어나와 있지 않은 이러한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3층에 가게 되면 이러한 그 구분조차 없어지는 형태로 각 층마다 디자인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피렌체의 그 부자토 양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제 부자토 밑에는 이제 거친 부자토, 여기는 그 점잖은 부자토 이런 식으로 예, 구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피렌체 토스카나 지역의 특별한 건축 양식인데요. 이제 이건 내부 메디치 저택의 내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저택을 짓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저택의 그 건축가가 있을 텐데요. 이 건축가는 미켈로초라고 하는 예, 건축가였습니다. 이 코지모 베키오가 굉장히 예, 친해해서 본인이 그 베네치아로 이제 그 유배를 갈 때나 아니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데리고 다녔던 그러한 그 건축가가 바로 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미켈로초라는 화가가 되죠. 건축가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디치 저택의 건축가는 이 미켈로초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처음에 그 이 메디치 코지모 베키오라는 사람이 자신의 저택을 건설을 할 때 처음에 주문을 의뢰했던 것은 피렌체의 그 두오모를 올렸던 그 코폴라로 옮겼던 브루넬레스키라는 사람이었어요. 브루넬레스키는 그 피렌체 두오모에 이 화려한 코폴라를 올린 이후로 피렌체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코지모가 이 브루넬레스키에게 그 자신의 저택을 주문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안토니오 빌리라는 사람이 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얇은 책에 그 이 브루넬레스키의 일생을 담았거든요. 거기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 위에는 이제 원문이고요. 밑에 보시면 필리포가 여기서 필리포는 브루넬레스키겠죠.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메디치의 저택은 산로렌초 광장이 들어선 곳에 자리하며 로렌초 성당의 교회 정문과 저택의 정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였다고 이런 형태로 설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코지모 메디치와 베키오가 보기에 그것은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해서 이 디자인을 포기하게 되고 이 디자인을 내세웠던 필리포 블루넬스키는 굉장히 좌절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술가 열전을 썼던 바사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디치는 이제 그 필리포에게 자신의 저택을 짓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사각형의 집을 짓는데 역시 산로렌초 성당과 이 문이 서로 마주보게 위치하고 이 그 주위를 광장이 둘러싸는 형태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필리포가 그렇게 설계안을 갖다 줬는데 그 설계안을 봤는데 이 그 설계안을 보자마자 코지모가 너무 크고 화려하고 또 비용의 문제보다 이것은 시민들의 시기와 질투를 부를 것이다 라는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이 같은 내용인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산로렌초 성당이고 이 산로렌초 성당의 정문이 바로 여기가 되겠는데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지금 브루넬레스키의 원안이에요. 성당이 있고 입구 성당의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 정확하게 이렇게 집을 크게 만들어서 문과 문이 마주보고 그 앞에 이렇게 그 이 산로렌초 광장을 끼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디자인을 원래 브루넬레스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그 어떤 형태냐면 이탈리아의 중세 도시 중세 이후에 만들어진 도시는 모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장이 있고 그 옆에 시청사 건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종교적인 것을 처리하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시청사 건물 이렇게 세 가지 구성물로 이루어진 이러한 형태가 그 이탈리아의 중세 도시의 핵심을 이루는 모델인데 정확하게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 이 형태 자체가 그 이사벨 하이만이 얘기한 대로 이 코지모 베키오가 브루넬레스키의 원안을 그 반려시킨 이유가 세계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그 코지모 메디치가 돈이 부족해서 이게 아마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그 도시 전체를 통치하는 그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어떤 시기나 모일 그 암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이만의 주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그 현재에 나타난 것은 산로렌초 성당의 정문이 이대로 있으면 아예 그 위치를 조금 이쪽으로 틀어서 정문도 이쪽으로 옮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말 서로 관계가 없는 형태인 것처럼 저택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메디치 저택의 이쪽에 보면 약간 전망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전망대 쪽에서 산로렌초 성당을 바라본 그 풍경입니다. 이 이제 광장이 이렇게 되고 원래라면 이제 여기에 정문이 있어서 이 광장이 메디치 가문의 개인 광장으로 쓰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형태를 피해서 이 지금의 메디치 저택이 설계가 되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당시에 이 피렌체 사람들의 어떤 그 시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코지모 베키오의 안목이 보이겠다고 하겠습니다. 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자신의 파기된 원안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피티 저택이라고 하는 또 피렌체에 있는 다른 저택에서 실제로 정문과 이 개인 광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이러한 그 설계안을 다시 구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 다시 이제 볼로냐로 돌아오게 될 텐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이 볼로냐의 전경이고요. 지금 이제 볼로냐 중심이 여기거든요. 중앙광장이고 이 중앙광장에서 이 길을 쭉 타고 들어가는 이 길이 이제 이쪽 가면 이제 제가 다녔던 볼로냐 대학교가 있고요. 여기 조그만 광장이 있습니다. 이 길을 이제 그 지금은 잠보니 거리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산도나토 거리라고 불렀었어요. 이 길에 이제 그 벤티볼리오 가문의
사람들이 전부 몰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이 노란 별은 제가 찍어둔 도시의 맛집들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도나토기를 쭉 들어가면 이제 베르디 광장, 현재 지금 베르디 광장으로 부르는 이 광장이 있고요. 옆에 보시는 것은 이제 오페라 극장입니다. 그리고 그 오페라 극장에서 이제 내려다본 이 그 베르디 광장의 모습인데요. 이 산테벤티볼리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피렌체를 떠나서 볼로냐로 돌아오게 되고, 볼로냐로 돌아와서 이 볼로냐를 통치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예, 지네브라 스포르차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나이차는 약 14살 차이입니다. 이 지네브라 스포르차 결혼했을 때의 이 나이가 소녀였죠. 14살이었고요. 나이차는 한 7살 정도에 났던 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자신의 가문들이 모여 살았던 그 산도나토 거리에 큰 저택을 짓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볼로냐에서 가장 뛰어났던 석수한테 이 집을 이게 설계 집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설계 이 자신의 저택을 그 당시에 이 볼로냐에 피렌체 출신의 건축가가 와 있었어요. 그 건축가 이름이 바로 이 빠뇨디라포라고 하는 이 건축가인데, 이 사람은 출신이 피렌체 출신이고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메디치 저택을 설계했던 미켈로초라는 건축가의 공방에서 조수 겸 어시스턴트로 이렇게 계속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400년대 초반에 이미 그 피렌체를 떠나서 이 볼로냐로 와 있었기 때문에 이 볼로냐에 와 있던 이 피렌체 출신의 그 건축가를 선택을 해서 자신의 그 저택을 짓게 만든 것이죠. 그 기록을 이제 그 이 석수인 가스파르 나디가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60년 3월 12일에 땅을 다졌고 4월 24일에 주춧돌을 놓았다라는 기록이 이게 남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이 산테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도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성인까지 성장을 피렌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볼로냐는 성만 벤티볼리오지 별로 볼로냐하고는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자신의 그 볼로냐의 통치자가 되면서 지을 자신의 저택은 피렌체식의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던 메디치 저택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저택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 이 저택을 짓고 나서 이 그 당시에 피렌체에 있던 이 피에로 메디치, 그러니까 코지모 베키오의 아들이자 로렌초 메디치의 아버지가 되겠죠.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볼로냐에서 메디치 저택과 정말로 비슷한 모습의 그런 저택을 짓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지금은 이 그 벤티볼리오 저택이 남아 있지 않아요. 이 도면상으로만 남아 있는데 그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 도면상에 남아 있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인데, 한번 이 같이 제가 한번 나와 봤거든요.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러한 분야토 형식은 아니지만 1층이 가장 높고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 그리고 맨 위에 이러한 동그란, 여기는 이제 뭐 네모난 창이지만 이 위에는 동그란 창으로 되었고 딱 봐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임을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파노디라포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이미 피렌체 출신으로 볼로냐에 와 있던 건축가가 이 앞에 보셨던 이 저택을 설계를 해서 가스파로 나디라고 했던 아까 그 석수와 함께 이 저택을 좀 짓게 되는데요. 이 파노디라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 벤티볼리오 가문의 저택을 짓기 전에 이미 볼로냐에서 그 설계를 해서 완성했던 건물이 바로 이 그 볼로니니라고 하는 가문의 저택인데요. 이 처음으로 볼로냐에서 피렌체 양식의 그 건축 양식이 나타난 그런 기념비적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왜 그 볼로냐스러운 스타일이 아니라 피렌체 스타일의 건물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 피렌체에 있었던 이 브루넬레스키의 이노켄티우스 병원에 대한 건물과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죠. 아치가 있고요. 이 회랑이라고 하는데 회랑이 있고 중간에 이런 그 원들이 끼어 있고 이 그 창이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이런 이 저택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치가 있고 위에 창이 있고 동그란 형태. 물론 여기 그 피렌체의 것은 이렇게 성인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여기는 가문의 사람들을 새겨 넣었다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면 파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 파뇨디라포라는 사람이 브루넬레스키와 미켈로초 간의 어떤 이 두 사람의 어떤 건축 스타일을 많이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렌체의 볼로냐에서 피렌체 스타일의 그 건축 스타일이 대단히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베빌라카라고 하는 지금의 이름은 베빌라카라고 되어 있는데 지어질 때의 이름은 사노티 저택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저택에서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그 메디치 가문의 저택처럼 이렇게 부냐토라고 하는 이런 그 오돌도돌 튀어나온 석재 건축 양식이 나타나고 또 이 볼로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이 건축 양식이 바로 이 지금 보시는 회랑 포르티치라고 하는 회랑인데 이 회랑을 볼로냐에서는 법으로 지금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피렌체 양식의 건축이 들어오면서 이 몇몇 귀족 가문들은 그 볼로냐 원로원의 의회를 건의를 해서 나는 새 집을 지을 때 이 회랑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몇몇 가문들이 굉장히 힘이 있는 가문들이 이걸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노티 가문도 이 회랑을 안 짓겠다는 걸 받아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사노티 가문의 부인이 그 당시에 권력자였던 산테 벤티볼리오 아까 앞에서 보셨던 산테 벤티볼리오와의 어떤 그 불륜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이여서 그 자신의 그 저택에 이 회랑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쉽게 받아내게 되죠. 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피렌체에 있는 메디치 가문의 저택인데 이 형태를 보시면 이 지금 보시는 볼로냐의 저택과 피렌체 저택이 굉장히 형태적으로 유사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베르디 광장 지금에 있는 이 광장에 그 거대한 저택이 들어서게 돼요. 벤티볼리오 가문의 저택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저택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문과 여기가 이 산자쿠모 마조레라고 하는 이 성당이 그 벤티볼리오 가문의 그 가문이 전용으로 예배를 보던 그 성당인데 이 성당의 정문과 저택의 정문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피렌체에서는 그 시도하고 싶어도 시도할 수 없었던 그러한 형태의 이 건축 구조가 볼로냐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벤티볼리오 조반 이 벤티볼리오 가문이 이후로 대단한 어떤 그 권력 독보적인 그러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저택이 지어지고요. 이 저택은 이제 후세의 그 연대기들 작가의 기록들을 전부 찾아보게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저택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큰 저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벽돌은 실제 아마 그 저택에 사용되었던 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의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이 부조는 그 조반니 벤티볼리오라고 해서 이 산테 벤티볼리오의 후임으로 아까 보셨던 그 벤티볼리오 저택을 건립을 마무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두 분이 뭐 인쇄술과 지도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마치 의도했던 것처럼 나와있지만 의도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우연찮게 저도 이 지도가 들어갔는데요. 1743년에 이 마테오 보르곤이라고 하는 지도업자가 이 지도를 볼로냐의 지도를 만들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 이제 아까 여기가 이제 말씀드렸던 중앙광장이고 그 길을 타고 쭉 들어오 이 여기가 이 길이 이제 산도나토 거리인데 이 길을 쭉 들어오다 보면 여기 뭔가 텅 비어 있는 이런 공간이 보이실 겁니다. 벤티볼리오 가문 여기가 이제 그 벤티볼리오 가문의 그 화려한 저택이 있던 그 자리인데 계속 그 이 저택이 1500년대에 이 벤티볼리오 가문이 밀라노로 도망치게 되면서 그 분노했던 볼로냐 시민들이 그 집을 다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1700년대 1743년까지 지금 보시는 이 저택이 있던 자리는 계속 폐허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그 큰 권력의 정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몰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이 뭐랄까요 이탈리아 내부의 어떤 두 도시 간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유사성 예술적인 유사성 이런 것들은 주로 미술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떤 화가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신의 화풍을 퍼뜨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그 베네치아 지역의 그 15세기의 미술도 그 피렌체 출신의 도나텔로라는 조각가가 이 파도바에 가면서부터 이제 그 지역의 그 회화나 조각들이 그 도나텔로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이 볼로냐와 피렌체의 두 지역 간에 있었던 이 저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러한 유사성의 문화적 교류는 정치적인 요소가 조금은 더 그 주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 기존에 우리가 그 이탈리아 도시 내에서 있었던 그러한 어떤 문화적인 교류와는 좀 결을 달리하는 그러한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켈로초라는 그 건축가는 이후로도 이
서포트를 받아서 이제 그 지금의 그 크로아티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찾아낸 논문에 의하면 러시아까지도 진출해서 이 그 피렌체 건축 양식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미켈로초라는 이 피렌체 그 건축가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진출 그리고 이 지금까지도 정체가 불분명한 이 그 파뇨디 라뽀라고 하는 볼로냐에 있던 그 피렌체 건축가의 어떤 행적 이런 부분들은 아마 후속 연구로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